누워있는 세린 씨를 나로 생각하고 계속 위험한 짓을 꾸밀 거야. 나 때문에 세린 씨를 위험하게 둘 수 없어. 아, 그치만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잖아. 근데 이렇게 밝혀버리면은 그동안 숨긴 이유가 무의미해져. 이럴 기회로 증거를 만들면 돼. 아, 진짜 병원이 좋네. 아니 근데 명예 회장님께서 왜 병실을 옮기자고 하신 거야? 아 그게 겨울이 같은 환자들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서 옮기자고 하셨어요. 아 그래. 명예 회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겨울이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네. 엄마 이제 가요 우리. 가요. 근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네. 안 돼, 누나! 이내! 누나! 넌 이제 끝났어. 뭐야! 야!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자석기.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. 시간? 네가 또 무슨 짓을 저지를 줄 알고 시간을 줘! 네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슨 짓을 해! 내가 시간을 달라는 건 유진 씨를 설득한 시간을 달라는 거야. 그 녹음에는 유진 씨 죄가 녹음이 안 돼 있잖아. 너 나뿐만 아니라 유진 씨 죄가까지 치르게 하는 게 그게 목표 아니었어? 내가 유진 씨한테 잘 얘기하고 설득해서 같이 자수할 수 있도록 할게.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. 어?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어떻게?